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랑이에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영어 공부는 수능 전문 어학원에서 배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꿈이 의사이다 보니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학원이 좋을 것 같아 여러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학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 수능 전문 어학원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번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파닉스를 1년 정도 배우고 문법과 어휘, 독해를 1년 정도 배웠어요. 지난 영상에 제가 공부하던 단어책과 독해책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과 큰 어학원의 차이점은 우선 다양한 레벨의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보았는데요. 어휘, 문법, 독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문제나 되는 시험지로 테스트를 보았어요. 꽤 시간이 걸려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공부하는 방이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저의 테스트 결과는 어땠냐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초등반 중에서 가장 탑반에 들어갔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한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탑반은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다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되었답니다. 지금 다니는 영어 학원은 일주일에 3번만 가는데요.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30분 정도 공부해요. 지난 학원에서는 1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지난 학원보다 공부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고 과제의 양도 엄청 많아졌어요. 특히 매번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요. 단어책은 Duo 3.3 리트라는 책을 사용하고요. 약 50문제 정도를 90점 이상 받아야 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 영어 단어 테스트가 뜻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펠링도 외워야 해서 공부할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첫 시험에는 스펠링도 외워야 하는지 몰라서 80점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다음 시험에는 스펠링도 철저히 외워서 한 문제만 틀렸는데요. 대신 공부를 엄청 하고 갔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학원에서 큰 학원을 다니다 보니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매일 테스트를 해서 긴장감도 높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꿈꾸는 직업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게는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탑반이다 보니 저희 반에는 저까지 4명밖에 안 되어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좋고요. 함께하는 언니들도 모두 공부를 잘하는 언니들이라 떠들지도 않고 정말 2시간 30분 동안 공부만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을 100점을 맞는 언니도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큰 자극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제 저학년이 아니라 중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년 동안 공부 습관을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익혔으니 3학년이 되면 좀 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한 동네에서 좀 더 큰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곧 중학교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학학원에도 테스트를 보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꿈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든 저는 그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꿈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제 영상에 댓글이 열리면 함께 꿈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과 여러분의 댓글이 서로 힘이 되어서 제 채널을 구독하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꿈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